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수업 시간에 하기 전에 보다 박수 한번 치고 분위기를 이렇게 하세요. 아셨습니까? 자,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뭐 해왔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법을 갖다가 크게 공법하고 무슨 법 나눈다 아니면 사법 나눈다 그랬어요. 뭐 나눈다고요? 사법. 그러니까 손으로 뭐죠? 공법, 사법. 그러면 민법은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뭣뭣이 아니고 뭣뭣이다로 대답한다. 아셨습니까? 이게 공법 관계고 무슨 관계다? 이제 수직 관계다, 수평 관계다. 그러면 민법은 수직 관계가 아니고 뭐다? 수평 관계니까 민법은 무슨 법이 아니고 공법이 아니고 뭐다? 사법이다. 일단 흐름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사법 민법은 민법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구성됐을 때 바로 결론 내릴게요. 손 모양을 하세요. 빵. 손가락 몇 개죠? 다섯 개예요. 근데 이걸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엄지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1편이라 하고요. 몇 편? 이게 몇 편? 2편. 여기 이제 3편. 여기 이제 몇 편? 4편. 여기 몇 편? 5편.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실 것 있겠지만 말을 좀 하시는 분들은 몇 번 연습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한 번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다? 적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듣고 자꾸 흘리라는 얘기예요. 듣고 자꾸 말하고 잡으려 하지 말고 듣고 자꾸 흘리면 다시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 과정이 무의식 세계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마다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편은 제목이 총칙. 제목이 뭐다? 총칙. 2편은 물권법이다 이렇게 하고 3편은 채권법이다 이렇게 하고 4편은 친족이다 이렇게 하고 5편은 상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민법전에 있는 이것을 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두고 안 봐요. 그거 묶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뭐를 묶어서 요거 묶어가지고 요걸 이제 무슨 법이다 그러면 재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걸 묶어서 뭐라 한다? 가족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칙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는 가족법은 시험범위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범위는 뭐다? 요구하고 요구. 그러니까 손가락 세 개 핀 이유가 뭐다? 핀 게 시험범위고 접은 건 뭐가 아니다? 시험범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공부하실 때 법이라는 것은 일정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특히 조심할 게 뭐냐면 나중에 배울 것이 있고 예? 먼저 배울 것이 있어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걸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나중에 배울 것이 있고 뭐가 있다? 먼저 배울 것이 있는데 기본서는 막 섞여 있어. 막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뭐 할 것을. 그럼 뭐 출발을 보세요. 나중에 배울 것을 여기서부터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공부가 뒤죽박죽되고 도대체 뭐 하는 소리인지 뭐 굉장히 뭐예요? 힘들어. 그럼 어디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배울 것 여기서 뭐 하게 되면 출발하게 되면 기분도 좋고 뭐하다? 공부하는 맛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혹시 뷔페 가셔서 어디 가셔서? 뷔페 가면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안 차려져 있어요? 그럼 들어가는 거 순서대로 꼭 먹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요. 그럼 순서대로 먹다가 몇 개 먹고 그냥 던져야 돼. 그럼 가서 어떻게 먹어요? 뷔페 가서? 몰라서 먹어요. 옛날에 처음 갔을 때는 모르니까 그냥 이것저것 많이 싸다가 놨다가
요즘 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천히 뭐 천천히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가서 뭐야? 먼저 만난 거 먹을 거 먹고 그럼 나중에 이건 뭐야? 먹어도 그만 뭐야? 안 먹어도 그만. 뭐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거 정도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은 막 섞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 책에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뭐 받는다고요? 여러분들 뇌 속에 공부라는 것이 자, 즐겁다, 힘들다, 어떻게 뇌 새겨져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이 즐거운 것으로 인식돼 있어요. 그저 어떻게 그냥 다니다가 그냥 당일치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이번에 수능에 만점 받은 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만점을 받아. 그런 학생들은 뭐가 즐거울까요? 그게 그냥 즐거운 것도 아니야. 그게 습관이야, 그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공부 잘하니까. 근데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PC방 가서 뭐도 좀 하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끼리 어떻게 놀러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는 어떻게 해요? 당일치기도 하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 힘들다는 말을 갖다 없애버려야 돼. 공부는 뭐하다? 좀 즐겁다. 그걸 조금 연습하면 돼요. 근데 맨날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뭐해? 맨날 뭐하다가? 이거 하다가 세월 다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뭐하라? 이해하는 거야. 이해라는 것은 고개를 웃으면서 끄떡끄떡 하더라도 보기에는 이해된 것 같지만 스스로는 뭐야? 이해도 안 되면서 우는 사람도 있어 없어? 그래도 고마워요, 그래도. 예? 네?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는 뭐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뭐다?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이해를 하려면요, 좀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그러면 의문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게 의문점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하게끔 여러분들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배울 것, 나중에 배울 것. 그럼 여기서 시험 범위가 여러분들 이건 아니고 재산법 총칙이니까 편이 몇 개 밖에 없어요. 그럼 책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책 순서는 1, 2,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칙이 사실은 뭐다? 책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총칙은 뭐다? 여기에 해당해야 돼. 근데 맨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소설인 줄 알고 뭐요? 소설은 처음부터 읽어야지 이게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근데 이 법은 소설이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걸 제일 앞에다 내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역으로 공부를 해야지 뭐가 된다? 이게 방법이 맞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3편, 2편, 1편. 그래야지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저 피게 되면 손가락 몇 개가 달려 있어요? 손가락? 세 개가 펴지겠죠? 그죠? 몇 편? 3편, 2편, 1편. 그럼 3편은 제목이 뭐라고 씁니까, 지금? 채권이고, 2편은? 물건. 2편은 물건이고, 그 다음에 1편은? 총칙이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가 1편 소속인지 2편 소속인지 3편 소속인지 그것만 계속 얘기해. 그러면 나중에 찍을 때 잘 찍혀. 그럼 나중에 결국 뭐냐면 이거야 기준이. 총칙 말고 기준은 이 두 가지야. 뭐다? 물건, 채권. 그럼 시험 문제를 문제를 풀게 되면 지문이 다섯 개가 나와요. 몇 개? 근데 세 개는 걸러져. 항상 마지막에 몇 개가 남아요? 그럼 찍어야 돼. 그럼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문제 아는 문제보다 모르는 문제가 더 많을까? 아는 문제가 더 많을까? 아는 문제는 아는 대로 답 쓰면 되는 거고 문제는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차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찍을 때 기준이 두 개 가지고 찍으면 머리가 맑아요, 안 맑아요? 맑잖아.
아, 2편 수석이네? 그러니까 3편이 답이겠네? 3편 아니면 몇 편 답이야? 2편.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결국 모든 이야기는 뭐다? 물건이냐, 채권이냐,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전부 다 뭐야? 물건, 채권이에요.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들.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야. 무슨 형태로? 3편 채권 형태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다? 2편 물건 형태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뭐, 밑에 뭐 있겠지. 근데 올라가면 결국은 뭐예요? 물건과 뭐에 관한 얘기야? 이거 반복하는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가서 뭐 중개하는 거예요? 대상이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어디 소속일까? 네? 이 소속이 여기 부동산. 그 다음에 매매를 했어요. 매매는 어디일까? 그럼 매매해서 왜 한 거예요? 등기했잖아. 그러면 3편 채권에 뭐를 통해서 매매를 해서, 그죠? 등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매해서 등기해서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편을 붙여서 항상 연습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달라져, 차원이. 3편 채권 매매를 해서 2편 물건 등기했어요. 왜? 1편 총칙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이 매매 위에 뭐가 있냐 봤더니 매매는 계약 소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소속이요? 계약은 맺을 게자 약속. 약속을 맺는 것. 그러면 등기는 왜 했느냐? 내 거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게 뭐다? 소유권. 그럼 부동산은 뭐다? 물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3단계로 연습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보다 말이 훨씬 더 뭐예요? 논리적이야. 그럼 3편 채권 계약 중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건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이유는 1편 총칭 물건 중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시작되는 가장 키워드가 이거니까 출발하는 조문들만 가서 보면 돼. 그래서 매매는 나중에 법 조문이 나와요. 563조. 매매가 몇 조입니까? 이건 안 나와요. 매매가 몇 조, 숫자는 안 나와요. 제가 하는 이유는 혹시 나중에 563조가 궁금하면 가서 뭐 해봐라. 법전 한번 뭐 해봐라. 찾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자, 등기는 186조에 있어요. 뭐 했다고요? 부동산은 이제 99조에 있어요. 그럼 키워드는, 이 키워드는 이 부동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요 자체 요게. 매매에서 뭐 했다? 등기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하는 조문들을 잘 분석하면 이야기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코스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3단계죠. 하나, 둘, 셋이죠? 그럼 해볼까요? 공법, 사법. 그럼 뭐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빵. 그죠? 세 번째 단계 손가락을 세 번 쫙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총칙, 물건, 채권. 그럼 밑에 글자가 보입니까? 진짜 보여요? 물론 안 보여. 근데 있다라고 내가 가정해뒀기 때문에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3편 채권 계약 중 매매를 해서 2편 물건 소유권 등기했어요. 그죠? 1편 총칙 뭐다? 물건 중 뭐야? 부동산 때문에. 그러면 요 3편을 잘 알게 되면, 뭘 잘 알게 되면? 이 매매의 구조를 잘 알게 되면 요 총칙이 풀린다. 뭐가 풀린다? 이게 전부 다 이런 거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민간요법으로 혹시 여러분들 체했으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어떻게 하지? 등 막 이렇게 막 두들기다가 갑자기 손 팍 하다가 여기 뭐야? 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딱 따져요. 그럼 배가 아프면
배를 따야 되잖아. 아니 배를 따야 되는데 어디를 따고 있어요? 저 여기를 따고 있잖아요. 원리가 그래. 이거 얘기 현실 얘기하지만 사실 뭘 얘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책은 전부 다 이걸 뭐 해버린 거예요? 다 쪼개놓은 거예요. 자, 자동차 꿈에 그리던 자동차를 샀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부품이 왔어. 뭐가 왔다고요? 부품이 확 왔어요. 저는 자동차 완성된 조립품을 사는 거예요? 부품을 사는 거예요? 아니, 완성된 자동차를 사는 거지. 그 부품을 사는 게 내가 조립할 시가 없잖아요. 그 무슨 얘기일까? 이 책은 부품 설명서야. 무슨 설명서? 고장이 생기면 그거 보고서 가서 이거 하는 거야. 그럼 자동차 굴릴 때는 굳이 내가 부품 다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동차 시동 걸고 뭐 하는 거? 키고 몇 가지 조절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굳이 부품 다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있죠? 그 부분을 뭐 해서? 흐름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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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한다? 들어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민법을 학교에서 배워도 4년을 배우는데 민법 하나 가지고 몇 년을 배워요? 4년 배우는데 여러분 몇 개월에 배워? 두 달. 그것도 민법만 배워요? 뭐 공법도 배우고 뭐 등기.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이건 힘든 거야. 근데 이건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과락 면하고 평균 몇 점? 60점이니까 목표를 100점을 잡지 마세요. 아시세요? 그럼 숨 차서 못해. 과락 면하고 평균 몇 점? 60점이니까 60점 가지고 목표를 하면 너무 힘드니까 뭐야? 좀 무섭잖아. 그러니까 약간 업혀서 뭐다? 70점하고 조금 더해서 뭐야? 70점 조금 넘을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뭐한다? 유지해가는 방법이 좋아요. 그래서 연습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3편 계약 중 뭐다? 매매에서 이 총칙을 이제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매의 과정이 보면 매매는 민법 전에 있다 없다? 민법 전에 있잖아요. 몇 조가? 563조가. 그러면 한쪽이 약정하고, 그죠? 한쪽이 또 뭐하죠? 약정합니다. 한쪽은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네,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별이부일 거예요. 이쪽은 또 뭐다? 이쪽은 뭐다?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뭐한다? 자, 이 성립이란 단어를 갖다가 지금 꺼집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뭐였다고요? 꺼집어낸 거예요. 성립. 약정, 약정이 성립하고 그러면 성립한 다음에 각자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다시 이 말을 두 글자로 고친 말이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그래서 뭐다? 유효란 말을 끄집어낸다. 자, 이 노란 단어는 총칙에서 이제 전계약에서 쓰는 겁니다. 어디서? 그러면 성립하지 아니했다가 뭐예요? 불성립. 성립했다는 성립이죠. 유효란 말 있죠. 그 유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러면 성립의 반대말은 뭐가 있구나.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한 경우도 있고 뭐한 경우도 있고 성립한 경우도 있고 성립한 다음에 유효인 경우도 있고 아니 무효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지금 뭐라고 했다면 무이라고 했죠. 에? 여기 뭐가 있다 한다면은 불성립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매매계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매계약의 모습은 아예 성립조차도 안 한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성립했고 퍼펙트 유효한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성립은 했으나 무효인 경우도 있다. 얼마나 논리적이야. 그럼 시험 문제, 매매계약의 불성립과 매매계약의 무효는 같은 뜻이다. 네? X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하고 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볼게요. 자, 갑이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어요. 여러 필지가. 213-1, 213-10, 있을 거죠. 근데 저 끝에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건 213-1, 이건 뭐야? 이걸 X토지라 할게요. 무슨 토지? 이걸 Y토지라 할게요. 무슨 토지? 그럼 갑이 X토지 재산을 이전할 것을 뭐예요? 약정했어요. 그래서 약정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알았다 그럼 뭐다? 네 거 살게. 무슨 토지? 아니 X토지 사겠다고. 이렇게 서로 뭐 했어요 지금? 약정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X토지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이런 X 사 뭐야 대금 약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약정 계약이 뭐한 거예요? 이렇게 성립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에다가 계약서에다가 무슨 토지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 X 토지 되는데 깜빡하고 이 집원이 이게 이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뭐라 표시한 거예요? 이게 Y 토지로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Y 토지로. 그럼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시험 문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계약서에 Y 토지 돼 있죠.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갑하고 을은 보세요. Y 토지 계약은 무슨 토지 계약은? 이렇게 냈어. 무효다. 자, 맞을 것 같아, 틀릴까? 한번 해봐. 맞을 것 같아, 틀릴까? 취소. 무효가 아니고 취소다. 아니, 여기 취소란 말이 어딨어. 왜 갑자기. 취소가 왜 나와?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해. 맞다, 틀리다. 제가 물어봤으면 맞다, 아니면 틀리다. 둘 중 하나겠지. 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 내리시고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대답 안 하신 분은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냥 지금 요걸 잘 보란 말이야. 요거를 여기 성립의 반대말이 뭐고? 성립을 했는데 유효다. 성립했는데 무효다. 그러면 여기서 Y토지 계약은 이거 무효란 말 안 할게. Y토지 계약은 저기 A, B, C에서 고르세요. C. 네? C. C? 네. 틀렸어. 왜 고치기는. 정답은 A. 와이토지는 성립한 적이 없어. 아니 지금 있잖아. 무슨 토지 팔기로 했는데 X토지 팔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적었어? 그럼 와이토지 가지고 둘이 합의한 적이 성립 말한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한번 충격이 와야 돼. 그거? 아니 이거 생각하셔야 돼. 이게 11월 12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과정이 아니고 기초 이게 사실은 더 뭐다 앞으로 시험 볼 때 한 문제로 더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공부하는 데 뭐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토지는 Y 토지는 말한 적이 없잖아. 서로 무슨 토지로 그러니까 집안 착각 일으켜 가지고 무슨 토지로 Y 토지로 표시를 했잖아.
그럼 계약서는 뭐라고 돼 있어도 Y토지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Y토지 계약에 대해서는 저기 ABC를 항상 나올 거란 말 앞으로. 계약이 있게 되면 뭐가 있게 되면 성립조차도 안 한 뭐가 있고 성립이 됐는데 뭐다? 보통은 유효가 맞죠. 근데 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계약의 모습은 세 가지네. 첫 번째, 아예 성립조차도 하는 무슨 모습? 성립은 됐는데 유효가 된 경우도 있고 성립됐는데 무효가 된 경우.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Y토지 계약은 무효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기본서는 그거조차도 잘못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예요? 치밀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 X토지 있죠? 그러면 자, X토지 계약은 자, A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불성립이다. 이제 한번 틀리니까 놀래가지고 답을 못해, 그다음부터. X토지 계약은 저 A다. 저기, 불성립이다. 맞아, 틀려요? 아니죠. 아, 여기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그러면 성립도 했고, 성립은 했으나 유효하다. X. 아니, X토지 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 유효, 무효? 그 이게 맞단 말이에요. 신은 아니라고. 그 고르는 거예요, 항상. 아, 매매 계약은 몇 가지 모습이 있어요, 지금? 약정 성립조차도 안 한 경우도 있고, 성립한 경우도 있고, 성립한 다음에 내려와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유효인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있다. 무효인 경우도 있다. 아십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아, 그럼 매매 계약의 모습 몇 가지? 세 가지. 아셨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고 등기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을한테? 이건 줄 알고 Y토지 등기 넘겨줄 거 아니에요? 등기는 불성립이란 말이 없어요. 등기는 뭐다? 등기는 무효 아니면 유효, 둘 중 하나 고르면 돼. 고르세요. 등기는 무효 등기일까? 네, 넘어온 거예요, 지금. 유효 등기일까요? 선택해 보세요. 계약 자체 뭐 하지도 않았는데 성립도 안 했는데 등기 넘어가 봐야 당연히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는 아니다? 이건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없이 아니 계약 자체가 뭐 하지 않았는데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면 여기에 무슨 제목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나중에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는 사람도 있어, 지금. 근데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 키워드는 뭐다? 아, 불성립 반대는 뭐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모습이 몇 가지예요, 지금 저기서 지금? 세 가지예요. 아예 계약 자체가 뭐 하자는 경우? 성립조차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성립은 했는데 보통은 유효가 맞아. 무효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유효가 되면 이제 어디 어떤 일이 발생해? 유효가 되면 아니 유효가 됐으니까 갑은 뭐가 효력이 생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효력이 생기냐고. 아니 반드시 이거 달라고. 갑은 뭐 달라 그러면 효력이 생기니까 뭐 달라. 갑은 대금 달라라는 효력이 생기고, 을은? 네, 재산권 달라라는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달라를 갖다가 책에다 달라 쓰면 없어 보이니까 좀 있어 보이려고 쓴 말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편 채권은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 뭐라고? 이렇게 해도 돼. 그럼 법전에 3편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쓰는 말로 바꿔버렸다고 뭐라고.
채권이라고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매매라는 약속을 맺으면 달러가 생긴다고. 뭐가 생긴다고? 달러. 그게 뭐다? 채권. 그러면 이쪽도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의 채권은 상대방한테 뭐로 들어가요, 이게? 을한테는 채무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또 갑한테 채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가 몇 개가 생겨요? 두 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민법 전해했으니까 비전형이 아니고 전형. 해볼게요. 적어놓을게요. 뭐가 아니고? 비전형이 아니고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두 번째, 약정 약정하면 네, 낙성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낙성 반대말은 뭐다? 요물계약이다. 무슨 계약이요? 요물계약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약정 약정한 다음에 채무가 두 개 생기니까 이제 쌍무죠. 뭐가 아니고?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 그럼 무를 서로 있으니까 무를 서로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생기죠. 뭐가 생긴다?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생겨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내꺼 주는 것. 내꺼 주는 것을 출연이라고 말을 바꿔 부르는 거예요. 내꺼 마이너스 니꺼 플러스. 돈이 가잖아요. 재산권이 가지요. 그러면 내꺼 마이너스 니꺼 뭐야? 플러스 되는 거죠. 그걸 법률용으로 뭐라 한다? 채무 이행을 뭐라 한다? 출연. 뭐라 한다? 출연. 이렇게 서로 출연하는 것을 유상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뭐가 아니고? 유상이 아니고. 이게 네 동작이 나와야 돼요. 네 동작. 그래서 해볼까요? 민법 전. 뭐가 아니고? 비전형 아니고 전형이고. 내려와서 약정 약정했으니까.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고. 그러면 내려와서 효력이 생기면서 갑의 채권, 을의 채무, 을의 채권, 갑의 채무. 무가 두 개니까. 편무가 아니고 쌍무고. 채무를 이행하니까. 출연. 그 뭐다? 무상 아니고 유상. 이제 구별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구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법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계약의 분류. 꼭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그럼 매매는 뭐가 아니고? 비전형 아니고 전형이고, 요물 아니고 낙성이고, 편무 아니고 쌍무고, 무상. 그러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를 혹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뭐다? 채무 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불이행이요? 채무 불이행. 자, 여기 또 채무 불이행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불성립에서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성립조차도 안 한 곳에서는 이 채무 불이행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두 번째, 계약이 성립했으나 계약이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뭐가 된다면? 무효가 뭐예요? 달라는 효력이 없다. 채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도 없다는 얘기예요. 채무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계약이 불성립했으면 절대 안 나오는 경우죠. 계약이 반드시 뭐 해야 되고? 성립해야 되고, 또 계약이 뭐가 아니고? 무효가 아니고 유효가 됐을 때 채무 불이행 단어를 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안에 세 개 들어가면 또 나름대로 또 구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냥 제가 혼자 떠들으니까 듣기만 하세요. 매수인이 만약에 중도금을 못 주면 이행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쓰는 말이 이행지체라는 단어를 써. 뭐 쓴다고요? 이행지체. 자, 매도인 잘못으로 몽땅 건물이 불났어. 건물이 몽땅 불났어. 불나가지고 이행할 수가 없어.
그때 제목이 뭐 할까? 불났어. 지금 몽땅 불났어. 몽땅 불났어. 이행. 불났다고. 불. 불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가 무슨 단어가 있고. 이게 나올 거야, 앞으로. 이행. 지체란 말도 있고, 뭐다? 이행. 불능 단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수인이 잘못해서 돈을 못 준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에 홀라당 타먹으면. 불능. 그럼 여긴 이행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행 여지가 있으니까 한번 좀 빨리 갖고 오라고 독촉을 해야 돼. 독촉을 최고라고 그래. 뭐라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는 뭐하고? 최고에서. 여긴 최고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안 갖고 오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잖아. 그럼 계약을 뭐 하자? 야, 쫑치자, 끝내자. 그럼 계약 끝내자라는 말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뭔가 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용어가 법정 해제입니다. 무슨 해제요? 그러니까 지체하고 불능 들어가서 공통적인 말이 이거야. 법정보다 해제야. 뭐 한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들어가요. 무슨 회복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들어가. 손해배상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거 이 얘기는 이제 1월, 2월 달 할 것이고 3월, 4월 할 것이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속 이야기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안 들려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단지 무슨 단어 속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어디 아래에 있는 것들이야.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채무 뭐라고요? 그러면 계약이 무효일 때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네. 계약이 무효일 쓸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네. 그럼 여기 채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약정, 불성립 아니고 성립한 다음에 무효가 아니고 유효일 때 쓰는 용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전부 다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못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을한테 뭐가 있다?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잘못 있다는 것을 귀책사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귀책사라고. 말을 자꾸 붙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무슨 단어밖에 없어요. 그냥 채무, 불이행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란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아니. 이 지금 이 해제란 단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이 되고 무효가 아니고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갑의채권, 을의채무, 을의채권, 갑의채무, 채무를 뭐 해야 되는데?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계약을 끝내자란 말은 뭐다? 해제란 말이에요. 해제. 해제란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해제야 이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뭐냐면 채무 뭐다? 불이행이란 단어예요. 아셨어요? 그럼 보통은 채무 이행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에 뭐야? 지체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마지막에 뭐 주고? 잔금을 주면서 이쪽에서 등기 서류를 뭐 해야 돼요? 줘야 돼. 등기 서류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맞교환한 다음에 매수인이 가서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저기 3편 채권은 지금 어디까지가 채권법 영역일까요? 아니, 여기까지가. 이게 몇 편? 3편 채권법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마지막 요 두 가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2편 뭐다? 물권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 보통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해서?
매매에서 마지막에 잔금 주고 등기 서류 바꾸고 등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학자들은 여기다 이 말을 붙여 이렇게. 이 말을 붙인다고 이렇게. 갔다, 아, 저기들끼리 막 이렇게 써. 막 이렇게. 3편 무슨 행위에서? 2편 물권 행위에서 등기한다. 그럼 채권행위 장차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무슨 행위는? 채권행위. 매매라는 채권행위가 되면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니까 채무를 이행할 문제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럼 물권행위를 하게 되면 잔금 주고 등기서류권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보통 진행 과정을 얘기해드린 거예요.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 3편에서 어디까지? 2편. 그럼 이제 총칙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총칙은 그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방금 전에 성립의 반대말은 뭐고? 그러면 성립의 반대말이 불성립이야. 공통적인 글자가 뭐예요? 아니, 불성립과 성립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성립이야. 성립한 다음에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있잖아요. 무효 위에 공통적인 말이 뭐예요? 효. 하나 더 써. 한 글자 더 써봐. 효력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불성립 반대는 뭐다? 성립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성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무효. 무효는 뭐다? 유효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 단어의 공통적인 말이 뭐임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말을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성립요건. 무슨 요건? 성립요건. 여기는 효요건?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이런 만들을 뭐 한 거다? 만들어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총칙 가보겠습니다. 총칙. 총칙의 키워드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입니다. 24페이지. 몇 페이지요? 그럼 타이틀 제목이 제 3절. 뭐의 요건? 무슨 행위 요건?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자, 법률행위 나오면 손 펴보세요. 하나, 두, 박수 치시고 앞으로.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 둘, 셋. 이제 일방적, 쌍방적, 평행적.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이라는 것을 단독행위, 박수 치는 것을 쌍방행위. 그게 바로 이거예요. 계약이라고 그래. 이게 뭐라 한다? 계약. 반드시 이렇게 양쪽 부딪히잖아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해제라는 단어 썼지? 해제. 해제는 상대방 동의받아서 해제하는 거 아니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 계약을 내가 일방적으로 끝내겠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해제는 무슨 행위일까? 단독행위 소속이야. 그러면 매매는 무슨 소속이고? 합동이란 말이야. 합동행위. 무슨 행위? 연습하세요. 아, 하나, 둘, 셋. 세트 명칭이 뭐다? 법률행위. 그러면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행위 계약이죠. 계약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쌍방행위. 아, 쌍방행위인데 우린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매매 아니야. 그러니까 제목이 법률행위 요건이면 그래, 법률행위 중 계약 중 매매의 요건 이렇게 바꿔 연습해도 관계가 없어요. 가장 대표가 뭐니까? 매매, 계약의 요건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가 뭐니까? 계약 중 가장 대표가 뭐니까? 매매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거기 동그라미 큰 2번 제목이 뭐예요? 성립 요건. 성립 요건 있잖아요. 그 글자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무슨 요건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여기서 온 거야. 약정 성립하고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그거야. 약정 뭐 한다? 성립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럼 뭐야? 약정, 약정. 뭐가 아니고? 불성립 아니고 성립한 다음에 내려와서 뭐가 아니고? 무효가 아니고 유효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뭐고? 불성립이고 성립 요건 갖추면 성립한 다음에 내려와서 유효가 되는 게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서 모두 있다는 거예요. 무효도 있고 모두 있다는 거예요. 유효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글자를 여기서 뽑아왔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게 없이 가서 그냥 성립했고 그냥 당사자 목적 막 외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큰 제목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같이 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얼굴은 멀쩡하지만 네? 그 사람은 나이하고 이름 그거 알아서 그 사람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내면에 뭔가 뭐 속마음을 뭐 털어놓고 뭐 얘기를 이뤄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돼. 상대방 이해가 되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똑같으니까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은 효력 요건은 어디서 왔다. 매매에서 약정 약정에서 뭐가 아니고 불성립 아니고 성립하고 성립한 다음에 뭐다. 효력이 있다 보통인데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효 유효는 뭐에 관한 거? 효력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의에서 뭐에서요? 의에서 거기 줄친데 있죠. 그럼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또 이렇게 줄을 쳐놨어. 그 줄친 부분은 반드시 뭐야 된다?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쳐놓은 거 전부 다 아시세요? 네. 그럼 뭐라 적어놨어요? 법률행위 계약 중 매매의 불성립에서는 뭐다? 무효 또는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법률행위 유효 무효 또는 취소는 법률행위 뭐를 전제로 한다? 그럼 거기서 가장 거슬리는 단어는 건 뭐예요? 어 그렇지 뭐다? 아, 유효, 무효는 알겠는데 갑자기 뭐가 쑥 튀어나왔어. 이 취소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취소라는 것은 실제 취소하게 되면 어디로 가고? 무효로 가는 거야. 취소는 뭐에 한다? 무효. 이 취소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힘들면 혹시 말 타고 학교 들어간 학생이 누구였더라? 그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다녔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안 다녔지만 어쨌든 그 나중에 뭐 했어요? 입학이 취소가 됐다라고 기사 한번 읽은 적 있을 거예요. 그럼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다녔다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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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뭐가 되니까? 보세요. 다녔으니까 뭐예요? 유효 유효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이 성립도 하고 뭐다?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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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가 되면? 취소가 되면 이게 뭐 그때부터 무효가 되면 지금까지는 유효단 얘기지. 아니 취소했는데 그때부터 무효라고 하면 지금까지 다닌 건 뭐하다는 거예요? 유효한 얘기니까 이게 떼보면 근거가 남아있다는 얘기네. 그죠? 근데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 아니 처음부터 뭐 하지 않았던 거야. 아니 처음부터 뭐 입학이 안 됐던 거야. 아무 근거도 없어.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유효 유효 유효하다가 실제로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고 이 처음부터가 나와. 이제 공부도 열받는 게 뭐냐면 하다가 자꾸 이게 처음부터인지 그때부터인지 자꾸 따져. 그럼 그걸 스스로 납득될 때까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까먹는 게 아니에요. 암기한 건 까먹어도 뭐 한 건? 이해된 것은 까먹을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유효 유효 유효하다가 실제로 뭐가 되면? 최소가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건 이제 입학 취소는 얘기고 민법에서 취소는 뭐냐면 그러면 취소는 그래도 일단은 유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했다가?
유효성이 무효가 아니야. 일단 유효했다가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어디로 가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취소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안 하면, 취소는 뭐예요? 오랜 동안 안 하면 유효로 가버려. 그 일정 기간 내에 해야 된단 말이야. 일정 기간 내에 뭘 하면, 일정 기간 내에 취소를 하면 뭐가 될 텐데, 뭐 일정 기간에 뭘 하지 않으면 유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취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효 무효의 정중앙이 아니야.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유효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말을 보세요. 취소라는 것이 실제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면 유효 유효했다가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 그 말은 이해가 돼. 근데 만약에 뭘 하지 않게 되면? 유효가 된다 그러면 뭔가 말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 유효 유효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그러면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취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원래 유효했는데 유효가 된다는 말이 좀, 말이 약간 어색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합격은 확정적입니까?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저 나는 합격한데 왜 적어놨어? 거기다. 아니, 집에 가서. 합격이 확정적이에요? 불확정이야? 확정이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죠? 지금 얘기했어요, 제가. 확정적인 것이 있고요. 불확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무효가 있고 유효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부 다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이 나눠집니다. 무효가 다시 두 가지야. 무슨 무효가 있고?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 보세요. 딱 논리적이지 않아요? 불성립반대는 성립. 성립한 다음에 유효 아니면 무효라고 그랬지. 유효는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 그럼 무효가 1번. 두 개가 있죠. 1번, 2번이 있죠. 유효도 몇 번? 3번, 4번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이야 전부 다. 뭐다? 자, 1번 연습하세요. 뭐예요? 불확정 무효. 2번은 확정 무효. 3번은 4번은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그럼 여러분들의 찍기 실력을 보는 거예요. 항상 찍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취소는 1, 2, 3, 4 중에서 몇 번일까요? 3번. 응? 몇 번?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 유효, 유효하다가 유효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찍어도 3번 아니면 몇 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찍어도, 아, 그러면 유효 속에서 찍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4번은 틀렸어. 그러면 교정할 수가 있죠. 찍는 거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라는 것은 뭐다? 유효, 유효하다가 실제로 취소하게 되면 어디로 가고? 확정, 무효로 가고, 취소를 안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총칙은 반드시 몇 번을 낼 수밖에 없고, 또 1번. 몇 번, 몇 번? 이미 시험 결정되어 있어. 불확정, 무효하고 뭐가?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어디서 오는 거요? 저 여기서 오는 거란 말이야. 매매에서.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찍기 실력을 볼게. 매매 계약이 불확정 무효 상태야. 무슨 상태? 뭔지 몰랐던 불확정 무효야. 네? 그러면 불확정 무효 상태에서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맞을까 틀릴까?
그럼 아까 채무는 언제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거? 성립 뭐도 아니고 불성립도 아니고 성립한 다음에 무효도 아니고 유효 있죠. 이 유효는 몇 번일까요? 이 유효는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퍼펙트 유효했을 때. 그러면 해제란 단어는 나중에 어디서 쓰는 걸까? 계약이 퍼펙트 달라가 있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는? 여기 이게 없잖아 이게. 그러면 1번이 이게 뭔지 몰라도 달라는 효력이 뭐야? 없는 곳에서는 무슨 단어 못 쓴다? 아니 무슨 단어? 채무. 불이라는 단어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또 가니까 약간 헷갈려, 안 헷갈려, 지금? 헷갈리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연습하면 되겠네, 그죠? 이거 해볼까요? 약정, 성립. 했죠? 그럼 뭐가 아니고? 성립이죠? 내려왔어. 찔러, 그냥. 하나, 둘, 셋, 넷. 그럼 1번이 뭐예요? 불확정 무효. 2번이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그것만 기억해. 됐어요? 그럼 취소는 몇 번? 3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소 이해 되십니까? 그럼 취소는 그 다음에 성립의 이후의 모습이죠. 무효도 뭐에 대한 모습이야? 성립의 모습이야. 그럼 이거 아주 따지면 계약이 모습 몇 가지란 얘기예요. 아니 아까 요거까지 했으면은 세 가지지. 왜? 불성립, 성립 무효, 성립 유효죠. 이제 이걸 붙이면 다섯 가지란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밟아 나가야지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한다면 계약의 모습 몇 가지? 불성립 모습, 성립 무효, 성립 유효 세 가지 아니야. 근데 이걸 딱 붙이면 아, 다섯 가지 아니야. 여기 뭐? 불성립. 성립했는데 불확정 무효. 성립했는데 확정 무효. 성립했는데 불확정 무효. 성립했는데 뭐다? 확정 무효. 다 이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제일 퍼펙트한 이 모습을 먼저 뭐 해보고? 이 퍼펙트한 모습을 먼저 뭐 해보고? 해보고, 고장난 모습을 가면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여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먼저 배울 것이 있고 뭐 할 것이 있다고? 그 먼저 계약의 퍼펙트한 모습을 뭐하고? 해보고 고장난 모습 들어가면 어떤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1교시는 뭐 한 거예요? 뭐 했어? 그냥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하고 내려와서 그냥 찌르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취소는 몇 번이다? 불확정 유효. 아셨어요? 그럼 나 시험은 이렇게 나와. 다음 중 효력이 확정적이지 아니한 것 고르시오. 확정적이지 아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럼 뭐야? 1번하고 3번 고르라는 얘기야. 기출문제 그렇게 나와. 효력이 뭐 하자는 것? 확정적이지 아니한. 그럼 뭐야? 확정. 아니 이거니까 1번, 3번 고르라는 얘기지 뭐. 아 그러고 이제 하나씩 붙여가는 거죠. 됐어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